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말씀드릴게요. 로기예요. 또리. 끼야. 마리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 케이크 좋아합니까? 아, 완전하죠. 지금 앞에 저희가 케이크를 진짜 만들 겁니다. 아, 진짜 케이크요? 지금요? 진짜 케이크는 아니고 이 게임을 통해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 건데 지금 아. 앞에 뭐가 보이시죠? 어? 신용 베이커리? 이 신용 베이커리 게임을 통해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 겁니다. 아. 근데 우승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우승자는 가장 비싼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이 우승을 합니다. 아. 여기 잠깐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각자 앞에 보이시잖아요. 어? 신용 점수라고 있네요. 네, 신용 점수가 있고 케이크가 있잖아요. 네. 여기 두 개의 가장 비싼 케이크를 만들어주면 우승을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액션 카드. 그 다음에 주사위 보이시죠? 네. 먼저 액션 카드를 뽑고 주사위를 던지면 됩니다. 오. 네, 주사위는 왜 던지냐면 여기 보면 빵에 숫자 1, 2가 있죠? 네. 1이나 2가 나오면 빵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 4가 나오면 생크림을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 6이 나오면 토핑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하는 생크림 아무거나 가져가면 되나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신용 점수 보이시죠? 아, 여기에 맞춰야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점수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아, 약간 흥미진진한 신용 베이커리 바로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아, 네, 지금부터 그러면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기님이 먼저니까 먼저 액션 카드 한번 뽑아주시고요. 아, 뭐야? 친구에게 문제 내기. 오! 로기님! 누구 원하세요, 누구? 저는. 저 되게 똑똑해요. 또이한테 내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예스! 돈을 받는 것을 수익, 소득이라고 합니다. 돈을 쓰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뭐지? 어떡하지? 수출이야, 뭐야? 안 돼! 또이 정답은? 다시는 또이한테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소비입니다. 소비. 아, 네. 아, 이거 둘 다 내려가 주시고요. 잘 가요. Sorry, sorry. 네, 이제 끼아님 액션 카드. 갑니다. 그걸 저한테 주세요. 짠. 와. 뭐죠? 바로 행운 팡팡. 와. 행운 팡팡. 원하는 줄 아무거나 가져오시면 돼요. 가장 비싼. 케이크빵 가겠습니다. 아, 네, 로기님 갑시다. 저 지금 첫 번째 타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한이한테 내겠습니다. 신용 점수 2나 올라가는데 자 갑니다. 믿음, 약속을 뜻하는 금융 단어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어머 이상하게 글자가 하나 보이는 것 같아요. 어머 여기가 신용 베이커리였네. 뭐 신용이죠 뭐. 정답입니다. 벌써. 아니 뭐 이렇게 점수 원래 신용 점수 이렇게 쑥쑥 올라가나요? 네 원래 실제로도 제가 신용 점수가 좀 높습니다. 돈이 많으면 신용이 높다. 돈 많으면 신용 높죠. 아니 신용 점수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약간 보니까 뭔가... 돈이 많으면 유리하죠. 원래 저축을 많이 해야 또 이렇게 신용도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지금 약간 유혹하시는.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유혹하지 마세요. 정답은 X. 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돈이 많은 것보다 성실하게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착한 사람이 신용 점수. 그렇죠. 뭐야? 뭐야? 뭐가 나왔어요? 약속 지키지 않았어요. 아, 저 약속 되게 잘 지키는데. 재료 한 개 반납 신용 점수 마이너스. 우와! 마이너스 2. 내 점수. 우와. 내 점수. 안 했네요, 또이가! 숙제를 안 했어요! 학교 숙제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 약속을 안 지켰네. 뭐죠? 뭡니까? 우와! 표정이... 뭐죠? 우와! 누구에게 점수를 줘볼까요? 애교 부리면 제가 드릴게요. 안 할래요. 액션카! 싫어! 싫다고요? 애교 부렸잖아요! 그렇네요. 신용은 쉽게 쌓을 수 있다! X! 정답! 자, 2점 올라갑니다. 2점! 좋았어! 오! 소원을 들어봐. 소원을 들어봐? 들어라는데요? 네? 들어요?
왼쪽 친구가 나에게 재료 한 개 주기. 왼쪽 친구가? 잠깐만요. 딸기 드세요. 케이크 하나 완성하세요. 우와! 케이크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자, 지금 살짝 케이크. 아, 축하드려요. 강제로, 네. 강제로 케이크 완성됐거든요. 아, 문제입니다. 아, 저한테 내세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뭐예요, 근데? 와, 이거. 아, 진짜 충격이거든요. 나는 답하는데. 저 머릿속이 불편해. 아, 잠깐만요. 이거 안 돼요. 또 했니? 아까 처음 했는데. 괜찮아. 진영 선수 몇 점이에요? 진영 선수 1점입니다. 아, 괜찮아. 또이님은 뭐 신용 방송 있으니까. 뭐. 아, 잘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아, 저님 단어라도. 아무 단어라도. 봉사할게요, 사회. 어, 정답이 뭐예요? 진짜 궁금하다. 아, 정답은 기부입니다, 기부. 액션 카드 뽑도록 할게요. 오! 집안일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우와. 원하는 재료 한 개를 가져온대요. 아,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나도 원하는 집안일 할 수 있는데! 나도 집안일 할 수 있는데! 가장 비싼 빵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오케이, 이제 잠깐만요. 완성! 우와, 지금 케이크 갖고 오세요. 와. 짜잔! 와, 얼마야, 진짜? 우와! 진짜 5,000원이에요! 제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신용이 좋으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있는 거죠. 아,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서 최종 우승자 또이님이 나왔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아니, 저희가 이렇게 지금 게임을 해봤잖아요. 네. 게임하면서 로이는 어땠어요? 어, 살짝 이게 신용 점수가 높다고 해서 이게 게임이 nope. 이기는 게 아니죠. 아, 신용이 높으신가 봐요. 아, 높은데. 높은데. 아,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아, 또 여러 가지 신용에 대한 단어도 이해하시고. 맞아요. 뭐 기부라던가. 우리 또이님 모르셨지만. 아니요. 소비. 아까. 네. 아. 뭐. 아, 네. 아,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는 다른 신용 이야기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그러면 안녕.